정말 귀중한 시간, 이렇게 금요일 오후 시간이거든요. 이런 귀중한 시간 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사실 무슨 복잡한 강의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우리도 우리지만, 아니, 이렇게 빨리 바뀌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어떻게 살라고 지혜를 줘야 되는가, 그런 게 고민이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빨리 바뀌고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가가 주제입니다. 그거를 아시면은 앞으로 우리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하면은 정말 성공할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될지 제가 한번 퀴즈를 좀 내볼까 합니다. 가장 비싼 새가 뭔지 아세요? 날아가는 새 중에서 제일 비싼 새. 예. 백조. 그러면 약간 더 쉬운 거 낼게요. 한국인 304명이 모인 공공기관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인 304명이 모인 공공기관. 국회는 300명이고요. 예, 아유, 또 답은 아시는데. 아이, 한국인 304명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한국인 304죠. 한국인 304. 하나만 더 내볼까요? 외국으로 넘어가서, 외국의 도시 중에서 갔다 오면 살이 제일 많이 찌는 도시가 있어요. 예, 답은 오키나와입니다. 다섯 개다 나와가지고. 예,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되는지 이제 제가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그 강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2023년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커다란 힘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요. 이 힘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방향으로 이 세계를 끌고 나가고 있다. 그 방향으로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릴 3대 패러다임이고요. 그 다음 주제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 세상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7대 시대 정신입니다. 근데 제가 다 해보니까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는 강의라 우선은 오늘은 저 3대 패러다임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또 시간 주시면 2부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예. 자,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커다란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맞으셨어요. 모더나 백신, 파이저 백신인데요.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거든요. 근데
모더나 백신이나 파이저 백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지를 알수 있는 모든 교훈이 이 이야기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mRNA라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뭐냐면, 사람 몸 속에 RNA, DNA 같은 유전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단백질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유전자가 mRNA예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백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기가 쉬워서 실험실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만들어 놓으면 부서지고, 만들어 놓으면 부서지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반도체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뭡니까? 반도체는 사람 눈에도 안 보이는 초미세 입자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어로 나노테크놀로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것 중에서 지방질로 초미세 입자를 만들어서 저 실험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여기에 이 파란색이 mRNA거든요. 이게 약해서 부서지면 자기들이 실험하는 데 쓰는 지방질 초미세 입자, 이 노란색입니다. 지방질 초미세 입자를 이렇게 둘러 씌우면은 안전하게 파괴되지 않고 쓸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이거는 생명공학이고요. 영어로 바이오테크놀로지. 이거는 초미세 공학입니다. 나노테크놀로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두 가지 분야가 서로 만나가지고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거를 만든 겁니다. 그게 융합이라고 그래요. 서로 전혀 다른 분야, 두 분야가 만나서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 그게 융합입니다. 그래서 융합의 결과로 탄생한 백신이 바로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이고, 여러분들 다 맞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됐죠. 근데 이게 이야기가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미국 정부에서 이걸 봤어요. 아,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했던 일이 뭐냐? 이 백신이 만들어질 때그 과정 중에 미리 백신은 우리가 지금 뭐한 150년, 200년 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알거든요. 이 백신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걸림돌이 될 만한 법률이나 규제가 있는지를 미리 보고 미리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만들 때 혹시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할수 있는가? 그런 걸 연구해서 새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도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고속도로를 닦아놨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보통 백신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건데, 1년도 안 돼서 백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살린 거죠. 그게 이제 이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 만들어진 과정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융합. 이게 모르는 분야끼리 서로 만나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리하고 화학자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통해요. 서로 쓰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관행도 다르고, 방법론도 달라가지고,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게 만드는 나라만 앞으로 번창하고, 이게 안 되는 나라는 앞으로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잘안 됩니다. 이걸 안 고치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그 교훈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또 교훈은 뭐냐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법입니다. 보통 법 하면은 뭡니까? 법은 과거만 보거든요. 서현동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법을 만들죠. 소 읽고 예안간 고치기. 아, 정신병자가 돌아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게 법을 새로 만들고, 미리 건강보험 한 사람들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가려내야 되겠다. 그거를 이미 사람 죽고 나서 만드는 거예요. 법은 항상 과거만 바라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제가 2019년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에 거기에 방문학자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건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가 아니고.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미리 알고, 그 다음에 또 과학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는지를 미리 알아서, 그거에 걸림돌이 될 만한 거를 미리미리 다 없애버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그 로스쿨들은 다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물어봤어요. 그런 일안 한대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로스쿨 중에 하나도 그런 일들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이걸 빨리 해야지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다.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예 중에 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컴퓨터, IT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알죠. 인공지능은 다 IT 기술 발달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인문학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학습을 시켜야 인공지능이 성능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 있잖아요. 그거를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더니 그거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만들고요. 대장금이라는 TV 드라마가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거 조선왕조실록 번역 안 했으면 우리 대장금 못 봤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100분의 1도 안 되고요. 더 많은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승정원 일기라고 있거든요. 왕 옆에서 밤새 왕의 숨소리까지도 다 기록하는 그런 건데요. 불행하게 임진왜란 때그전 거는 다 불타버려서 없어지고, 임진왜란 이후에 인조 이후 300년어치가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번역이 된게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나머지 다 번역하려면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지금 우리 인문학 연구원들이 전부 다 달라붙으면 100년 걸릴 거다. 그러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문학 연구원을 10배로 늘려가지고 10년 만에 이거를 다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K 컨텐츠도 거기서 나오고요. 거기에서 인공지능도 발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 하는 데를 이렇게 찾아갔더니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중에서 자기들한테 찾아온 사람 처음이라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그나마 일부 번역된 거 가지고 책을 쓴게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조선의 걸 크러쉬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미는 없습니다. 이게 연구원이 쓴 거고 작가가 쓴게 아니라서 재미는 없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집안이 조선시대 때 역적으로 몰려서 몰살당했대요. 삼족이 멸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두 사람만 살려줬답니다. 제일 막내 손녀딸 한 사람하고 몸종하고 둘만 살리고 나머지를 다 죽였다네요. 그랬더니 이제 이 둘이서 칼두 개로 춤을 추는 쌍칼춤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크면서 이제 복수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그게 조선 팔도에 유명해졌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큰 대감집에서 잔치를 하면 꼭 얘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그 공연을 하고는 그랬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 원수 집안에서 모르고 얘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초청받아서 그 집에 간 다음에 있는 사람들 전부 칼로 찔려서 죽였대요. 근데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실화를 번역한 거니까 당연하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 손녀딸은 자살하고요.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놓고는 자기가 결혼할 수는 없다고. 대신에 몸종은 살아남아가지고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라. 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나서는 야, 이걸로 글로리 2 만들면 되겠다. 아니,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실제로 일어난 그런 콘텐츠가 무궁무진하게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투자를 안 해요. 제가 답답한 게, 이과 출신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근데, 인문학하고 법학한 사람들은 IT 기술만 투자하면 된다고 그러고 주장하고 있고, 저같이 이과 출신들은, 아니, 왜 인문학에 투자를 안 하느냐고, 인문학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인공지능은 기술만큼 중요한 게 인문학 컨텐츠라는 거. 이런 거를 알아야 제대로 나라가 발전하는데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로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커다란 힘, 세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인 융합, 그리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법. 그두 가지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분야로 열심히 나가는 나라만이 번창하고요.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옛날 하던 대로 하던 나라들은 소멸한 그냥 저기 몰락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근데 이건 저기 다 아실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뭐 6천년 말하기도 하는데 한 3천년 이렇게 역사책을 한번 보시면 똑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항상 보면 세계에서 제1위의 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나라가 점점 발전하면서 신흥 강국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커지면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승리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또 조그만 나라가 발전하면서 신흥 강국이 돼서 다시 도전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죠. 그 반복이거든요, 인류 역사가. 생각해 보시면 1945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기존의 강국이었던 미국과 신흥 강국인 소련이 서로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싸웠던 건 뭐냐 하면 무기. 그러니까 군사력 패권 전쟁이죠. 누가 원자 폭탄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세상을 지배하느냐를 결정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열심히 서로 싸운 거죠. 그렇게 해서 한 40년 싸우다가 결국은 1991년에 소련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망했죠. 그래서 러시아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로 그냥 흩어져서 연방이 분해되는, 그래서 미국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뭐 세계 제1의 강국, 유일한 강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국을 이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인건비도 비싸니까 싸게 물건을 이제 만들려고 하면 중국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이 모델이 됐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니까 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되더라. 그래서 아마 중국도 우리가 물건 계속 생산하고 경제 발전하게 되면 민주사회가 되겠다고 착각한 거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다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 미국에서 그렇게 하자고 할때 승낙해놓고는 등 뒤로 칼을 간 거예요. 한자 표현으로 도광양회. 그러니까 칼을 등 뒤에 이렇게 숨기고는 실력을 계속 기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0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충분히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2008년에 바로 리만 브라더스라는 증권회사가 붕괴되면서 미국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찾아오게 됐어요.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 별거 아니네? 우리 정도 실력이면 이제 한번 붙어볼 만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각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게 2012년 시진핑이 주석 1기가 되면 1기 주석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대놓고 이제 미국하고 경쟁을 하게 됐죠. 저 중국도 그 임기가 5년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똑같이. 그래서 시진핑이 2012년에 1기 주석, 그 다음에 2017년에 2기 주석, 그 다음에 2022년에 3기 주석 하면서 이제 지금 미국하고 열심히 지금 경쟁하고 있는 중인데, 소련하고 다른 점은 뭐냐? 이번에는 뭐라 그러나 전쟁과 관련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군사력 패권 전쟁이 아니라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된 겁니다. 지금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과학기술에서 우위를 점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에서 지금 맞붙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선은 미국이 훨씬 앞서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막 이렇게 수출을 막아도 중국이 또막 자체 개발하면서 막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있잖아요. 인공지능은 특허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요. 중국이 인공지능 특허 1위입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블록체인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첨단 기술인데. 특허 1위 국가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산업. 저는 지금 중국이 거의 갔거나 추월 직전인 것 같아요. 미국에. 왜 그러냐면, 미국도 실패를 했던 달 뒷면에다가 우주선을 착륙시킨 나라가 중국이고요. 화성에 우주선 착륙시킨 나라가 세 나라 있는데, 그게 미국, 소련,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구 궤도를 떠도는 우주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혼자서 못하고 여러 나라 힘을 빌어가지고 쏘아 올린 건데, 이제 거의 낡아서 못 쓰게 되기 일보 직전이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국이 어느 나라의 힘도 안 빌리고 혼자서 독자적인 기술로 천궁 우주 정류장을 쏘아 올렸어요. 작년에. 그리고 저 3주 전인가 신문을 보니까 새로 또 우주인 3명을 우주 로켓에 쏘아 올려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임무 교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지구 궤도상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우주 정류장이 중국게 될 겁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우주 정류장이 할수 있는 일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은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외교가 따로 있어요. 과학기술이 따로 있어요. 경제가 따로 있어요. 국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 세상은 어떠냐? 과학기술과 외교와 안보와 경제가 하나가 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못 깨달으시는데, 제일 좋은 예 하나만 딱 들어볼게요. 대만에 TS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복잡한 설명은 치워놓고, 세계에서 반도체 1위 회사가 삼성이 아닙니다. 삼성은 이 반도체 산업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1위죠. 그러니까 일부의 일부에서 1위 하는 겁니다. 근데 전체를 놓고 보면 1위가 TSMC라는 대만 회사입니다. 그래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아마 놔뒀을 겁니다. 미국이. 별로 뭐 어차피 뭐 중국 땅인데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과학기술 패권전쟁 시대에는 이 세계 1위 반도체 회사를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만이 국방비에 돈을 하나도 안 써도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면 미국이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대만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냐? 과학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의 안보가 보장이 됩니다. 이런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뭐냐? 간단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꼭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언제 우리가 그 미국의 그 보호에서 그 벗어나 버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미국이 지금 전쟁을 치를 여력이 별로 없어요. 최대가 한 개 전쟁 정도 치를 수 있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근데 거기가 전면전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고 무기만 대주고 있으니까 아직은 한 절반 정도라고 치죠. 그래서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터졌잖아요. 가자 지구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힘을 쏟습니다. 근데 거기도 한 0.5 정도 쏟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지원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확률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친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미국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전투기를 대만으로 이제 보내는 수밖에 없는데 두 군데가 있죠. 한국에 미국 항공기가 있고요. 일본에 미국 항공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리를 따져보면 한국에서 대만하고 일본에서 대만하고 거리가 한국이 절반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면 금방 일어날 일은 주한미군이 동원되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땀만 먹고 침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뭐 저기 위협이 엄청나게 큰 위협 아니면 방사포를 그냥 강원도나 저 연평도 쪽으로 막 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더 곤란한 시나리오가 사실은 또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만 이거 비밀인가? 말씀드려도 되나? 아니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이 북한에다가 지령을 내려가지고 미리 도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군이 이제 경계령이 내려지고 주한미군과 그리고 또 한국군이 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면 그러면 주한미군도 꼼짝 못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훨씬 더 곤란해지는 거죠. 그런 것부터 포함해가지고 사실은 가능한 시나리오가 10개 이상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비가 돼 있는가? 미국은 돼 있습니다. 일본도 돼 있습니다. 우리가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린 시나리오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 군대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비밀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근데 좀 아슬아슬합니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거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이렇게 미중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 일입니다. 우리 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아이들 어떻게 할 때 뭐 어떤 분야를 전공을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부터 해서 사실은 모든 게 관련이 되는 거죠.
이게 세계를 지금 엄청나게 그래서 바꾸고 있는 그 큰 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이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 때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 하던 사진인 거죠. 그러니까 오사마 빈라덴은 아시다시피 미국 맨하튼의 쌍둥이 빌딩에다가 여객기를 직접 그냥 충돌시켜가지고 빌딩 두 개를 무너지게 해서 미국인 몇천 명을 죽인 주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죽여야 되는 애예요. 그래서 진짜 몇 년을 추적하다가 겨우 이제 직전까지 갔죠. 그래서 백악관 안에 사령부를 만들었어요. 이 기밀이 새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거는 역사에 남을 사진입니다. 역사책에 나올 겁니다. 왜냐? 지휘관이 앉아 있어야 되는 곳에 대통령이 아니고 군인이 앉아 있어요. 대통령은 어디 있느냐? 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 처음 보는 사진이거든요. 이게 20세기와 21세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왜냐? 20세기 때는 분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그때는 융합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발전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선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이런 거를 사람들이 그냥 생각만 하면 다 알아요. 그리고 조선업이 앞으로 이 정도 규모로 앞으로 이 정도 발전하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기술자들이 어떤 사람일지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잘한 게 뭐냐? 미리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과를 신설을 하고 필요한 과목들을 개설을 해서 가르쳐가지고 그 기술이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한 이유거든요, 그게. 모든 게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육 과정부터 산업 정책부터 모든 것이. 자, 그랬는데 21세기 들어와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 바뀌었습니다. 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뉴욕 타임즈라는 신문의 컬럼니스트인데 그 사람은 워낙에 현자라서요. 메르켈을 포함해서 국가 지도자들이 가끔씩 전화해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들어보신 책도 있을 겁니다.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책도 썼고요. 그 다음에 World is Flat, 세계는 평평하다 이런 책도 썼고요. Thank you for being late, 가장 최근에 쓴 책. 그러니까 늦어서 고마워 라는 책도 썼어요. 왜 늦어서 고맙냐고 그렇게 제목을 달았냐면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고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데 친구를 기다리는데 친구가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고맙다. 내가 숨쉴 그런 시간을 만들어줘서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데 이렇게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쉴 시간을 줘서 고맙다. 이런 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자기는 지금 21세기 역사책을 쓰고 있답니다. 3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책이 이 정도로 두꺼운데요. 21세기 20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21세기 역사책도 같은 크기로 두껍습니다. 그 말을 이 사람이 해요.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인류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20세기는 간단했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중앙에 앉아 있는 게 당연하고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은 있어요. 며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이러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2023년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있잖아요. 융합, 미래지향적인 법체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이 세상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분야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 수많은 분야에서 빨리 바뀌는 현상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해당 분야 전문가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가만이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시간에 정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령관이 되면 이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전권을 가지고 그걸 뒤에서 정부는 지원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뀐 이유입니다. 이 작전이. 미국이 그런 거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래서 성공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 작전 실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라는 말이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걸 도대체 무슨 리더십이라고 불러야 되나? 왜냐하면 리더십은 리더는 앞에서 끄는 사람인데 저렇게 뒤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이 모든 책임과 전권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앉히니까 리더죠.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아, 이 사람을 페이스메이커 리더라고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마라톤 하거든요. 사람들이 제 체형 보고는 저 사람이 무슨 마라톤 하나 그러는데 제가 3시간 40분 때 풀코스 뜁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는 신문에도 나왔지만 춘천 마라톤도 풀코스 저하고 제 아내하고 60 넘어서 다 같이 완주했고요. 예,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이죠. 처음 이제 마라톤 이제 시작을 할때 대회 나가보니까 풍선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4시간, 어떤 사람은 4시간 반, 어떤 사람은 5시간 풍선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저 4시간짜리 풍선 달고 있는 사람 뒤를 열심히 쫓아가서 같이 골인하면 4시간 안에 들어간대요. 4시간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저 페이스메이커 할 결심을 했냐고 하니까 사실은 자기는 이 풍선 안 달고 자기 실력대로 뛰면 3시간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자기 실력만으로는 훨씬 더 빨리 할수 있는데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요.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그 항공사진을 찍으면요. 앞에서 풍선 들고 한 사람이 달려가고 그 뒤로 수십 명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딱 4시간 정도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제일 앞에서 뛰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자기를 따라오는 수십 명의 사람들 등을 떠밀어서 이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지 않으세요?
오바마하고. 그래서 저는 아 이런 게 21세기에 필요한 리더십이구나.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리더십이라는 말이 적당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영화는 아닌데 영화 중에서 사도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영조가 아들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영조가 했던 말 중에 인상 깊었던 말이 이런 거더라고요. 왕의 역할을 말을 하는데요. 영조가 그래요. 왕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왕은 결정하게 하고 책임을 묻는 사람이다. 그게 페이스메이커 리더십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은 21세기 들어와서 알았는데 뭐 비록 영화긴 하지만 몇백 년 전에 벌써 그런 지혜를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013년 대한민국과 세계를 바꾸는 커다란 힘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융합.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힘. 그 다음에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법.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서로 발전하게 만드는 이런 동력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를 제대로 잘 읽고 그 일이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페이스메이커 리더십.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만이 앞으로는 21세기에 번영할 것이고 이걸 제대로 잘 못하거나 거꾸로 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의원님께 뭐 질문 있으시거나 저기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세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저희 나라는 지금 어디쯤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셋 다 모자랍니다. 지금 융합도 잘 안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제가 어제도 예산안 통과를 하긴 했지만은 계속 과거지향적인 법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전쟁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할 때 그게 사실은 산업정책이거든요. 선박 그리고 또 철강 중화학공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로드맵에서 5년마다 로드맵이 바로 산업정책인데 지금이야말로 다시 제2의 산업 입국을 통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려면 다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그 지금은 그 상태이고요. 세 번째로 리더십 부분은 여전히 우리는 20세기 리더십으로 그냥 저 해당 분야 몰라도 그냥 앞에서 자기가 결정한다고 이렇게 나가 있으면서 실패하고는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말로 리더십이 필요한 작품의 정치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거 뒤로 하고 어느 분이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지금의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금 강연하신 말씀보다 조금 외란된 말씀인데요. 나라가 너무 오합지졸되고 너무 분열이 돼서 하루 사는 게 어떤 때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더십이 부족한 건지 뭔지 하여튼 많은 그 두려움이 앞섭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안보 또 그 경제 이런 걸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가 저는 안보 위기에 대해서는 정말 1%의 확률이라도 허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방비를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징병제, 모병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 군대 상황이 전 세계 흐름을 보면 육군이 아니라 공군력과 해군력 위주로 첨단 무기 위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쪽이 사실 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부사관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징병제를 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자꾸만 줄어들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사병을 충분히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부사관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사, 중사, 상사들 말인데요. 제가 해군 출신이라서 아는데 저는 해군 대위입니다. 그런데 그 장교와 수병만 있으면 배를 못 띄웁니다. 배를 띄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술 부사관들이 배를 띄워요. 마찬가지로 드론 조종사들은 전부 다 부사관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전으로 갈수록 기술 부사관들을 늘리는 게 그게 사병수 늘리는 것보다 몇 배의 전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군개혁이 사실은 저는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는 지금 매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정말 이자율 좀 사실 저는 이자율 낮춰야 된다고 보는 그런 입장인데 부터 해서 경제에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포커스를 해야지 다른 뭐 수출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쪽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내부 경제 상황입니다. 1.4%밖에 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그 경제 지표가 올라가거든요. 성장률이 예상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오히려 낮췄어요.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쪽에 그 정말 정부가 전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출은 기업들이 하는 거거든요. 아니 외교로 수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저 안보 쪽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정부 여당이 저도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서민 경제 좀 더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를 양극화 해소라는 저는 양극화란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더 그 파저티브한 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중산층 복원입니다. 옛날처럼 중산층들을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게 만들면 그게 정말 나라가 가야 되는 방향이지 양극화 해소는 너무 좀 네가티브하고 또 그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그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이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정 운영 기조의 대전환 그 이야기입니다. 질문이십니까? 윤량동 전 노인의장 조용환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느끼는 점이 많아서 융합이라든지 그 천공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의원님의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자기 주장만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국민이 못 알아듣고 실천을 못 한다면 그 대별 의사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또 좀 더 많은 분들 직접 만나 뵙고 저 정말 이해하실 때까지 제대로 설명드리고 납득시키고 저는 그런 일이 필요한 때 같습니다. 저는 저한테 참 인상 깊은 일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100일 전국민 대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제는 연금개혁이었었는데요. 그게 합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받는 분들은 그 연금 받아도 생활이 잘 안 되는데도 그걸 어떻게 저기 조종한다고 하죠.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걸 받지도 못하고 하니까 서로 갈등이 심해가지고 아예 100일 동안 이 주제만 가지고 모든 방송, 모든 타운홀 미팅을 이것만 가지고 한 겁니다. 100일 내내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그게 연금개혁에 굉장히 큰 동력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 연금개혁 제안도 그래서 해볼 생각이었습니다만 열심히 그렇게 우리나라가 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 아니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 분만. 그 해박한 지식과 정확한 정세 분석을 통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융합과 과학기술은 어차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미래를 준비하는 법을 들으면서 어차피 법은 과거지향적 과거 문제를 다루는 법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때 전보 때론 박근혜 정부 때 손톱 및 가시 뭐 이래서 규제 완화는 끊임없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규제를 싹 없애면서 과학기술이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상당 부분 책임이 무슨 행정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치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권이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 누가 변화의 주체가 돼야 되는지 뭐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제가 19대부터 의원이었었는데요. 19대 때는 그나마 서로 소통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들 서로 토론도 했습니다. 근데 21대 국회는 서로 얼굴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화와 타협이 그 정치의 가장 중심인데 오히려 그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될 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가 복원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저 사실 독일이 참 좋은 예 같습니다. 독일은 사표가 제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8천만 명이니까 그 생각을 두 당이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독일에 진짜 여러 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당을 찍으면 그러면 그 퍼센티지대로 국회의원이 당선됩니다. 그래서 사표가 제로거든요. 한국은 아마 저는 전 세계에서 사표가 제일 많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저 작은 정당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이 안 될 거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당을 못 찍습니다. 그나마 자기가 덜 좋아하는 정당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제 그걸 선택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선거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또 결국은 당선된 사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우리나라는 한 70% 정도 사표율 같은데요. 국민의 의사와의 반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에 맞는 사람은 30% 정도고요. 흔쾌히 찍어준 사람은 30%고 나머지 70%는 다 불만이죠.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불신도 많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이건 30% 국민들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70%가 만족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합의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국민들 그 퍼센티지하고 국회 퍼센티지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거제도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게 한 번에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점차 조금씩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인가? 사표를 점점 없애고 국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저 할 것인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독일에서는 그 과반 정당이 존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하고 둘이서 연정을 해서 둘이서 합해서 50%를 넘겨서 집권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정당이 다른 건데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신념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정책을 결국은 타협해서 바꿉니다.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래도 할 수 없죠. 집권하려면. 그러면서 중도적인 정책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전 국민으로 보면. 그게 그래서 타협의 역사가 그 누적이 돼서 일본과 다르거든요. 일본은 수상이 심할 때는 1년에도 몇 번 바뀌는데 독일은 지금 70년 동안 수상이 8명밖에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 이유가 중도적인 정책을 하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해서 책에 근접하는 계약서를 써서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해서 그다음부터는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이미 다 거기에 다 있으니까. 이런 게 선진국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지만 저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도 정말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양당의 한 구성원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할 건데요. 의원님한테 이 질문을 안 하면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래서 그 한 분만 더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당구 주민 박선옥입니다. 내년 R&D 예산이 6천억으로 늘렸습니다. 의원님 아까 블록체인 발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블록체인 거점 도시로 인천하고 지금 겨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심의 수다 충청북도가 블록체인의 거점 도시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이 좀 궁금하고 R&D 투자에서 블록체인에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블록체인 하면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가 핀란드 바로 옆에 있어요. 인구 130만 명, 수원시 정도 되는 나라가 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정부의 모든 인프라가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투표부터 해서 저 자기 비자 신청부터 해서 회사 설립부터 해서 거의 99% 정도가 전부 인터넷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자체가 워낙에 투명하고 그 다음에 해킹도 안 됩니다. 그 변조가 불가능하거든요. 해킹되는 거는 그 저기 거래소가 해킹이 되는 거지 그 저 뭡니까 그 가상화폐. 근데 가상화폐하고 블록체인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혼동을 많이 하는데 가상화폐는 그중에 블록 같은 거고요. 실제 인프라는 블록체인입니다. 가상화폐가 없어도 블록체인은 제대로 잘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예를 들면 저 청주시는 훨씬 아니 청주시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충북 전체 인프라를 그렇게 깔아가지고 제대로 된 그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류고요. 물류 관리하는데 블록체인은 최고입니다. 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료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먼저 충북에서 하시면은 그러면 오히려 더 힘을 받고 오히려 다른 경쟁자들 물리치고 거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말로 우리가 센터다 이런 것보다 우선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할당받은 예산으로 먼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를 만드는 쪽이 선점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충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사실은 우리 저 의원님께서 5시에 일정이 있으세요. 서울에 가셔야 되는데 뭐 밤새도록 해도 안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 분만. 네, 저는 시골에 사는 주부입니다.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님을 참 처음서부터 존경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뉴스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뉴스를 맨날 그 매스컴을 볼 때마다 우리 의원들끼리 이렇게 싸움만 하시고 우리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힘든 시대에 이런 의원들끼리 자주 그냥 틀어버리고 또 싸우시고 그러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될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현재 대통령님이 잘하고 계신지 의문이 많습니다. 불안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지금 뭐 응? 반도체 회사에 있는데도 언제 진짜 그만둘지 진짜 한 주부로서 엄마로서 걱정이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존경스러운 안철수 의원님께서 좀 이 나라를 어떻게 좀 잘 좀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걱정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조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작년 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내걸었던 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이고요. 왜 그랬냐는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서 말씀드린 게 결국은 과학기술력을 가지는 게 우리의 생존과 청년들의 일자리와 경제와 안보를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건의를 했죠. 최종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 지금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의 최고는 비서관인데 그거를 그건 비서관은 차관급입니다. 그거를 수석으로 올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R&D를 증액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불행하게도 거꾸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그 최근에 들어와서 뉴스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과학기술 수석을 신설을 했죠. 그래서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과학기술부 장관을 뭐 부총리급으로 올린다. 그건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어쨌든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내년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지금 건의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 쪽이 지금 6천억이 다시 늘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당 야당 둘 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에서 그 무슨 돈을 떼먹는 놈들이 있다. 카르텔이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걔들을 잡아서 집어넣으면 되는 일인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하고 과학기술 예산을 줄이면 떼먹는 놈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그나마 남은 돈 가지고 연구하던 선량한 과학자들만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해결 방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럼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과학기술 투자비가 적정한가 그거를 정하는 순서로 가는 게 올바로 된 문제 해결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강연이 끝나고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잘생기신 안철수 의원님이랑 사진 촬영을 하시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하실 수는 없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하시는 걸 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다시 한번 사회자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아까 그 내빈 소개에서 빠지셨는데 그냥 뒤늦게나마